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. 직업의 모든 것. 부산에는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?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로또 1등 당첨된 분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얼마를 받으셨고 어디에 쓰셨고 지금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제가 만나봐서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기차를 많이 타는 이유가 운전을 하면 노트북을 할 수가 없는데 기차를 타면 가는 시간, 오는 시간 동안 이제 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차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. 그거 아세요? 부산은 지하철이 들어오잖아요? 갈매기 소리 나요. 지하철이 들어오니? 네, 갈매기 소리. 네.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왔을 때 지하철 표도 배 모양으로 돼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하철 표가요? 네,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 앞에 보시고 저기 소개 한번 말해주세요. 이범준이라고 합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네. 혹시 언제 당첨되셨나요? 2011년도 11월 초쯤에 당첨됐어요. 그럼 그날을 어떻게 해서 사시게 된 거예요? 담배가 없어가지고 네. 담배가 두 가지 있길래 자는까지 못 견딜 것 같아서 담배 때문에 샀죠. 담배 사러 갔다가 남은 돈을 가지고. 그러면 담배가 있었다면 안 사셨던 거예요? 네, 담배가 있었으면 안 샀죠. 그때 얼마치 사신 거예요? 5천원이요. 5천원이요? 네. 그것도 5천원에 네. 마지막 줄이 걸렸어요. 안에 잔돈이 또 4천원, 3천원 남았다면 네. 안 걸렸겠죠. 14억 3,500인가? 세전? 예, 세금 전에. 세금 떼고 네. 9억 9,800 받은 것 같거든요. 거의 한 10억 가까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세금을 한 30% 정도 떼는 거예요? 33% 되죠. 거의 4억 5천 가까이 뗀 것 같아요. 그럼 처음에 당첨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예. 혼자 있을 때 알게 되신 거예요? 아니요. 친구들 한 7, 8명 있었거든요. 펜션 놀러 갔다가 술 먹고 이제 아침에 다 잠 깨고 카드 치고 있었는데 현금이 15,000원 있었는데 현금을 다 골랐어요, 제가. 로또가 한 장 있길래 네. 그때 확인을 했죠. 그때 확인을 했는데 확인할 때 친구분들도 옆에 계셨어요? 예, 전부 다 있었죠. 다 있었어요? 예. 이게 걸릴 줄 모르고 네. 확인을 하는 바람에 소문이 다 난 것 같아요. 보자마자 이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. 네. 친구들한테 알리지 말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좀 들 때도 있으신가요? 있었죠.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 수령하고 부산 내려오는데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네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진짜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말았는데 소문이 벌써 다 났더라고요. 돈 빌려달라는 전화일까요?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네. 궁금해서 이제 전화 여기저기서 막 오더라고요. 야 진짜 그때 그 기분이 어떠실까요 진짜? 아버지가 네.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네.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한 게 아니라 제가 뭘 배운 것도 없고 기술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형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맨날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. 그럼 시키는 거 끝나고 나면 또 할 게 없으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너무 싫었거든요 제 자신이. 춤 잘 추는 아들은 와 쟤는 어떻게 저리 춤을 잘 추지? 또 노래 잘하는 아들은 와 쟤는 노래를 어떻게 저리 잘하지? 그럼 과연 나는 뭘 잘하지 생각해보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. 거기서 멘탈이 조금 많이 아버지의 세서 나갔었는데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려고 하면은 복권밖에 없겠구나. 그래서 맨날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가 저기 편의점에서 1등이 나오면 제가 될 겁니다 이런 말을 진짜 반복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진짜 그 편의점에서 처음 나온 로또 1등 당첨자가 저였죠. 근데 지금 부산에 계시잖아요. 로또 수령하러 서울로 가셨던 거예요? 네 서울로 갔었죠. 형님하고 서울역인지 용산인지 렌트를 예약을 했거든요. 전날에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죠. 아 용지가 주문이 있는데 네. 그래서 미리 이제 기차역에 렌트를 준비를 해놓고 그걸 타고 이제 동육중앙회를 지하를 딱 내려가서 주차라고 하니까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더라고요. 보안하시는 분들이. 갈 때는 그럼 그냥 주문해놓고 가신 거예요? 예. 요만한 자크가 하나 있었거든요. 네. 그 자크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을 잡아가지고 네. 딱 거기 넣어놨죠. 진짜 엄지손가락만한 자크였는데 여기 네. 자크도 요만했거든요. 거기를 딱 만지면서 가세요 계속. 항상 저희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는 아정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인데요.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은 최대 47만원, 정수기는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.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까요.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언제든 전화해보세요.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. 그럼 당첨이 되고 수령하기까지 네. 며칠이 지났어요? 다음날 바로 왔어요. 다음날? 예, 월요일날. 그럼 그날 잠 제대로 주무셨어요? 못 잤죠. 집에서도 막 어디 넣어놨어요? 그럼 집에서는? 매트리스 밑에 들어가지고 넣어놨어요. 돈 받기 전까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감이 안 났는데 수령하러 올라가서 그 쇼파에 앉아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왔냐 물어보더라고요. 어제 걸려가지고 뭐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 오겠어요?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이제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을 주는데 거기 이제 99,900얼마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내 이름 된 통장이 딱 주더라고요. 그때 이제 실감했죠. 그거를 9억 9,900만원이 딱 찍혀있는 통장. 네. 형이 계속 자기가 보관하겠다 하더라고요. 됐다고. 아니 이거 와
그거 딱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? 엄청 좋았죠. 이거 말로 표현을 못했죠. 아버지 회사에서 그때 월급이 죽어라 이래도 막 200만 원 초반 세금 떼고 뭐 200만 원 이래 봐야 될 텐데 갑자기 10억이나 돈이 들어오니까 엄청 놀랐었죠. 그 로또가 당첨되고 이제 아버님 일을 같이 안 하셨던 거예요? 1년 정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. 하고 있다가 나왔죠. 도중에 저랑 안 맞아서 이제 갈 길을 가야 되겠다. 또 원룸을 그때 샀거든요. 집 하나 사고 원룸 26세대 건물 하나 사고 거기서 월세가 한 780만 원 이래 나왔어요. 그 아버지는 뜻은 그거였죠. 회사에서 일해서 먹고 살고 그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잘 모아라 했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마라 당첨금. 네, 네. 월세가 뭐 780만씩 나왔으니까 월급도 받고 780 나오니까 엄청 좋았거든요.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아버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당첨되고 지금 10년 이상 지났잖아요. 네. 지금 당첨금 얼마나 남으셨나요? 8억 주고 원룸 팔고 대출 끼고 제 갖고 있는 돈하고 해가지고 지금 상가 사가지고 지금 그 네. 커피숍 임대 돌리고 있고요. 내가 들어간 돈이 8억이에요? 거기 한 4억 들어갔어요. 대출 4억을 더 받고? 네. 그럼 나머지 5억은? 롯데캐슬 집 하나 지금 들고 있고요. 근데 그거는 최근에 팔았어요. 11월 29일 날 매각하고 지금 제가 또 장사 말고 스타트업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. 팔아서 거기 또 올인했어요. 그러니까 다 재테크를 하셨네요? 투자하시고? 몇 억 정도는 까먹었죠. 장사하고 까먹고 집은 또 사놨는데 시기가 지나서 집값은 좀 올라서 또 이득 본 것도 있고. 장사는 갑자기 왜 하셨던 거예요? 회사 댕기고 나와가지고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장사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바도 했었고요. 남자들끼리 네. 술 한잔 먹으러 바도 한 번씩 가잖아요. 보니까 여자만 구하면은 아 그렇게 생각을 네, 네. 그때는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요. 이 여자만 구하면 이거는 뭐 술만 갖다 놓고 뭐 네. 그냥 장사하면 되겠네 했는데 한 세 달 장사하다가 애들이 다 그만뒀어요. 왜요? 여자 알바들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지는 거죠. 일할 여자들이 없어서 바가 네. 망했어요. 그럼 망하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 하신 거예요? 원룸은 그때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. 그러고 있다가 결혼했던 것 같아요. 아 로또 당첨되고 나서 이제 결혼하신 거예요? 예. 다른 데 뭐 띠인 돈도 있었고 그때는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가 뭐 하자 했다가 한 7천만 원 그때 사기당했거든요. 중고차 해보자 해가지고 했다가 7천만 원 사기당하고 아 그래 되고 아 그때 이제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때 와이프 만나가지고 와이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 날짜 잡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예. 결혼 날짜를 잡는다고요? 예. 네. 바로 결혼했죠. 아니 뭐든 다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네요. 아버지 뜻이었어요. 아버지가 보자마자 막 와이프 막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니니 결혼해야 된다고. 저도 아까 보니까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진짜 그때 당시에 약혼녀분 네. 만나셨을 때 로또 네. 얘기하셨나요? 다 알고 있었죠. 어떻게 알고 있어요? 소문나가지고 다 알고 아, 소문이 나가지고 네. 이 부산이 생각보다 안 넓습니다. 부산에 저희 또래 한 살 두 살 뭐 요 터울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선후배들? 예. 네. 와 그러면 뭐 돈 빌려달라는 연락 매일같이 오겠어요?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없어요? 예. 네. 아버지가 회사 떠나올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. 내 막내 아들이 로또로 인해서 폐가 망신했다는 소리를 부산에서 내키 듣기 하지 마라.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아라. 돈은 벌어서 먹고 사는 거다. 재산은 잘 지켜라. 부모가 주는 재산이든 뭐 갖고 있는 거는 잘 지키고 먹고 사는 거는 무조건 벌어서 먹고 살아라 했는데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. 지금.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예.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문제가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지금도 많이 얘기하는데 애들이 뭐 힘들어하고 하는 들 보면 아 10억 있었으면 좋겠다 뭐 10억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그럼 10억 갖고 뭐 할래? 지금 아파트 28평이 5억 6억씩 하고 자동차 예전에 소나타 이런 거 2천만 원 하던 게 옵션 조금 넣으면 지금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집 사고 차 사고 빚 있는 거 좀 갖고 그러고 나면은 고작 몇 억 남는데 그 몇 억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장사를 하나 하든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.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롯데리아 버거킹 뭐 이런 거 많잖아요. 프랜차이즈? 예 프랜차이즈 좀 큰 거 이렇게 좀 돈 될 만한 거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면 그거 몇 억이잖아요 한번 차리는데 만약 그런 거 하나 차려가지고 있으면 막 장사가 안 됐어요. 그럼 몇 억 장사하는 돈 날라갈 거고 얼마나 피말리겠어요. 집하고 차만 남거든요. 지금 그냥 전세로 회사 다니면서 사는 거라 별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로또가 돼도 크게 뭐 바뀌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예 미국 로또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요? 파워볼 예, 파워볼 정도는 네. 걸려야 되지 않을까요? 제가 91년생이거든요 예. 저 어릴 때 로또 당첨금 막 300억 400억 막 이랬었어요. 네 그랬었죠. 예. 네. 전부 다 지금 9명, 10명 나오면 12억, 13억씩, 4억 이 정도인데 그 세금 떼고 한 10억 받아가지고 불을 이룬다는 거는 서울 집값 지금 뭐 서른 몇 평이 20억씩 하고 그러는데 사실 로또 당첨돼도 서울에 웬만한 집 살 수가 없죠. 사실은 지금 현실이 그래도 진짜 부럽네요. 저는 어릴 때 그래가지고 경험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인간관계라든지 관계요? 돈 빌려달라 이런 건 아닌데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예를 들면 똑같이 술을 먹어도 당연히 뭐 제가 계산할 거야 뭐 이런 그런 것도 많았죠. 돈 계산 많이 했습니다. 내가 더 나으니까 그
어린 나이에 사회 초년생인데 월세도 많이 들어오고 월급보다는 내가 더 벌고 있으니까 많이 썼죠.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내 뭐 씀씀이가 좀 바뀐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? 옷은 많이 산 것 같아요. 옷은. 옷이요? 명품 옷? 예. 그전엔 그냥 일반적인 옷 사다가 그때는 명품 청바지를 하나 사고 싶어도 월급 받아가지고 고작 200만 원 받는데 3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사 입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고 싶으면 사 입었죠. 근데 그런 거 다 해보고 나니까 지금은 거의 잘 안 사거든요. 지금은 그냥 고무줄 바지 이런 게 제일 편해가지고 아, 안 사지더라고 다 해보고 나니까. 그럼 만약에 다시 10억이 당첨된다면 네.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? 별로 쓸 데가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. 저 주세요 그럼. 지금 없는 것 저는 쓸 데 많거든요. 장사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아, 이 세상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럼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항상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는 어릴 때부터 좀 그게 있어서 끌어당김에 붙인 뭐 그런 건가요? 무조건 제가 로또 한 번 더 걸린다라고도 지금 뭐 얘기하고 다니거든요. 네. 예전에 무속인이 저한테 그랬어요. 전마는 한 번 더 걸릴 놈이라고. 저는 재수운을 타고났다고. 그 말 듣고 나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.